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저희가 늘 매일매일 좋은 양질의 종목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어려운데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계속 흘러내리는데 증권주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상황이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다 강하게 주면서 어떤 연준 피봇에 따른 시장이 약간은 과격한 말로는 발작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에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그 펀더멘탈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회복 속도가 동종업종에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PF 충당금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하반기부터 이런 그 이익 성장이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이 동종업종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연초부터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가격 전략도 바로 잡아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눈높이로 잡고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